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달서구 두리동입니다. 두리동 여기 젊음의 거리. 예전에 여기 뭐 제 광장 코아라고 많이 하죠. 뭐 지금 제 나이 때도 이쪽을 제 광장 코아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가 아마 서구 쪽 그리고 달서구 일대에 이런 상권, 유흥 뭐 먹거리 상권이 가장 많이 밀집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젊은 20대 그리고 30대 분들이 각종 모임 장소라든지 뭐 먹거리 등을 많이 이제 가지는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에 바로 뒤편에 이월드도, 이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야외 음악당 끼고 있어서 뭐 젊은 분들이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뭐 밤에는 여기서 술 한잔 먹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런 입지입니다. 이쪽 골목이 전부 다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런 권리금이나 시설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메인거리를 끼고 있으면 아무래도 살고 먹고 자고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만큼 많이 시끄럽고 시끌시끌한 쪽이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거리 한 블록 뒤편에 임대업하기에는 또 이만큼 좋은 입지는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차의 정석을 또 보여주고요. 주차가 이제 대구 이런 다가구 주택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양방향 주차도 있고 겹주차도 있고 자주식 주차도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건물 사이즈도 좋고 가격 또한 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일단 건물 현장에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블록 뒤편에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다가구 건물들 1층에 보면 주차 차단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이 한 블록 앞쪽에 먹자 골목 상권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요 뒤편에 와서 이런 빌라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차장은 이 건물 내에 세입자분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블록 뒤편에는 뭐 예전에 오래된 그런 상가주택입니다. 제가 앞쪽으로 앞라인에서 한 바퀴 걸어봤고 이 뒷라인에서도 지금 한 바퀴 걸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1층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실이 없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건물 전면도 엄청 좋고 이 주변이 좀 밝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 건물 있는 자체도 굉장히 멋져 보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전면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차장도 아주 편리하게 양방향 주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겹주차 방식으로 4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면도 아우, 사이즈가 한참 갑니다. 한참 가. 야, 이렇게 이쪽에는 이런 다가구 임대업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건물 짓는 업자분들도 이쪽으로 이런 다가구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양방향 주차 대수부터 세워 볼게요. 좌측에는 하나 둘 셋, 여기는 뭐 경차 자리 빼고 넷 다섯 대,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대, 이쪽에는 아홉 대 양방향 주차 가능하고 겹주차 방식으로 네 대 주차 13대에 경차 주차할 수 있는데 한 대 하면 총 14대까지 주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는 14대, 가구 수는 13가구입니다 뭐 1대1 주차 넘는 주차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대시가 또 사이즈 좋습니다. 95평 나오는데요. 이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6개, 3룸 4개 주인세대 총 13가구에 대지가 315제곱미터, 건물 155제곱미터입니다. 구평수 안산시 대시 95.3평, 건물 168평입니다. 11년 1월 26일 날 준공해 놓는 건물이며 현재 건물 매매가 10
5억 8천, 대출은 2억 있고요. 임대 보증금 현재 만 cc 2억 9천입니다.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 9천. 아무래도 매매 금액에서 대출과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인수 가격은 좀 높습니다. 현재 인수,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10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익을 하고 있고요. 주인 세대까지 세를 놓게 되면 월세를 놓게 되면 뭐 수익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건물 내용 설명드렸고요. 한번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뭐 어느 이제 이 당시에 지었는 연도 건물 내부보다는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간판도 하나 해두셨고, 시대 당시에만 해도 CCTV 보통 4개 채널이 다인데 여기는 CCTV가 8개 채널로 해두셨고요. 그리고 계단 실려 중간에도 좀 답답한 거 없이 이렇게 또 파벽으로 모양도 하나 색감을 입혀두셨고, 그리고 2층입니다. 아, 2층도 여기 까르띄움이라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 간판 2층을 하나 간판 써붙여 두셨고요. 하고는 이렇게 다섯 가구 되어 있는데, 준공 난 지가 2010년 한 10년 정도 12년 정도 됐네요. 근데 뭐 관리 상태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내부는 전혀 10년 이상 된 구축 건물이다 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급지고,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각 층마다 신경을 썼는데 주인 세대는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라고 좀 궁금해지는. 이렇게 4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 장비를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주인 세대 내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금장을 해놓으니까 이 느낌도 좀 다릅니다. 정말 주인 세대 내부가 궁금해지고, 여기는 임대업 하기에는 이미 검증이 된 위치입니다. 달서구 두류동 달고불대로 끼고 있는 위치이고요. 두류역 2호선 라인 끼고 있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이 된 광장 코어 상권을 끼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레탄 방수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뭐 깔끔해 보이고 이런 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옥상에도 기본적인 방수가 다 되어 있고, 우레탄 방수 하지 않아도 그만큼 튼튼하다라고, 그만큼 방수층이 탄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 옥상에는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도 시공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3정 그린빌 건물 바로 뒤편에는 저기 바로 보이시죠? 여기가 야외 음악당입니다. 그리고 이 우방, 예전에는 우방이죠. 지금은 이제 이월드죠. 이월드도 인접해 있고, 앞에 또 젊음의 거리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뭐 위치적으로는 세놓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서 시세 차익 노리기에도 좋은 입지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 대출 이자 갖고도 건물 월세 안 나오는 집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매물은 충분히 월세도 잘 나오고 공실 없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아, 일단 저 동네 이런 다가구가 귀합니다. 잘 안 나오는 위치입니다. 저 동네 가보시면 느껴지실 건데 바로 달구불대로 끼고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감삼역, 두류역 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다가구 원룸 투룸 임대 수요자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저기 바로 한 블록 앞에 20-30대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들 그리고 뭐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아세요. 저기가 정말 살기 편하고 임대업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오늘 매물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건물 구성, 평수, 뭐 주차 등등을 따져봤을 때 정말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다.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다 라고 못 박을 수 있습니다. 현장 나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매물 확실하고요. 주인 세대가 또 정말 기대가 되고,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
투자하실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 드릴 만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